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는 70년이 넘는 혁신과 영감으로 발전한 결과물로 현 시대의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것을 완벽히 이뤄냈습니다. 텔레캐스터를 대표하는 딥시 쉐이프의 4개는 부드럽게 롤링 처리된 지판 엣지, 슈퍼 내추럴 세팅 피니쉬와 함께 하이플랫 연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설계의 넥힐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형 V 모드 2 텔레캐스터 싱글 코일 픽업은 텔레캐스터를 대표하는 비음이 섞인 듯 하면서도 경쾌한 사운드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해냅니다.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의 엄청난 히트를 기념하며 조금은 특별한 옵션이 채용된 모델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기존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시리즈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조금은 독특한 옵션이 적용된 리미티드 에디션 텔레캐스터 두 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쇼라인 골드. 네.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쉘핑크.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채용된 쇼라인 골드 컬러의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와 아름다운 쉘핑크 컬러 피니쉬의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고요.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아,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이 로스티드 메이플렉이 적용된 모델 중에 바디와 컬러가 가장 잘 매칭이 되었고 이 압도적인 디자인과 압도적인 사운드 이 쇼라인 골드 모델이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 텔레병을 네. 유도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은총씨께서 두 대의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모델을 둘 다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연 영상에 아마 담겼을 텐데 제가 치다가 소리가 너무 좋아서 놀라서 약간 약간 이런 게 보통 이제 연주하다가 안 그러는데 이게 뭐 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이 나와서 아마 그대로
방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2단 픽업 셀렉터에 이제 봤을 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고, 우리가 뭐 기타병 도졌다라는 말 중에 뭐 스트랩병, 뭐 레스폴병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쓰는 말이 텔레병 걸렸다라는 말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매력 있는 기타이면서 한편으로는 누군가한테는 아우 나는 텔레는 별로야. 근데 텔레는 별로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 텔레병 걸렸잖아라고 오는 그런 극단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기타임에도 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기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텔레에 대한 그 감정적인 게 팬더의 첫 입문 기타가 텔레였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아무래도 레스포를 썼으니까 텔레로 가지 않았나라는 자연스러운 저의 생각이었고 스트랩보다는 팬더니까 팬더면 뭐 텔레캐스터를 써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스트라토캐스터는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텔레캐스터는 뭔가 팬더만이 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라인이 얼마나 지금 좋은 퀄리티의 기타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 두 모델에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실 사운드는 골드 모델이 뭐 더 제 스타일이었긴 했습니다만 이 로즈우드가 또 가져다 주는 이 보통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들리는 그 사운드를 맞아요,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또 정갈하게 나는 소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각적으로도 로즈우드가 올라간 걸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원픽하라면 무조건 그 쇼라인 쇼라인 골드 그걸로 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지금 로즈우드 지판 올라간 게 이게 팬더에서 쉘핑크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아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지나가다 한두 명씩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커스텀 샵 라인에서도 정말 간간이 나오고요. 그 쉘핑크도 오늘같이 약간 이쁜 핑크는 잘 안 나요. 그 약간 누리끼리한 더 빈티지한 쉘핑크는 많이 봤는데 오늘처럼 그 왜 타 하이엔드 브랜드 커스텀 샵에서 나오는 쉘핑크 팬더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텔레는 아마 조만간 품절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그러잖아요. 또 선물하고 선물 받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지금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다시 성과금 나올 거잖아요. 그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성과금 나오고 이제 보너스 나오고 그거 그냥 들고 바로 버즈비로 뛰어오지 않을까. 이 쉘핑크 컬러는 여러분 다음은 사셔야 돼요. 없어요. 아시아 남자는 핑크. 그리고 오늘 이 모르겠어요. 이게 항상 제가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사운드가 절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거 이 쇼라인 골드는 양산형 모델 중에서 제가 이때까지 쳐본 텔레 중에 넘버원인 거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짜 커스텀샵은 제외하고 제가 지금 사고 싶을 정도로 미쳐버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텔레를 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계속해서 텔레캐스터를 써오다가 깁슨으로 갈아탄 이후에 텔레를 구입 안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정말 오늘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고 이 두 모델이 다 가진 매력이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지 않았나. 평소에 이 텔레캐스터 관심이 있으셨고 나는 팬더 USA 라인의 가장 스탠다드한 정통성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두 모델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형님이랑 저는 픽업 두 개 3단 셀렉트에 미치는 것 같아요. 싱글컷에다가 그런 것 같아요. 더블컷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남자는 싱글컷이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두 대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리미티드 에디션 텔레캐스터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